더불어민주당 경선 승자인 장신상 예비후보는 38년간 횡성군 공무원으로 일하고 군의원을 지냈습니다. 오랜 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군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미래통합당 대표주자인 박명서 예비후보는 재선 군의원과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횡성군 새마을지회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장을 역임해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상반된 경력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도 제각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이광재 후보와 횡성의 원경환 국회의원 후보 같이 합심해서 제가 1년 동안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해온 일입니다. 사실은 강원도와 원주시와 횡성군이 만나서 이 문제를 놓고 해제 방안을 찾는다면 횡성한 후 상표 갈등 해결 방안도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저는 축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횡성한 후는 조정자 역할을 해서 더욱 발전하는 횡성한 후 브랜드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제 서로의 그 자존심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횡성한 후의 발전 방향을 찾는다면은 각자의 역할을 한다면은 이번 선거 각 후보의 출신 지역이 공급면과 둔내면으로 달라 인구 밀집 지역인 횡성읍의 표심이 관건입니다. 여야 전직 군수 두 명의 연이은 낙마를 경험하면서 더욱 엄격해진 중도층의 잣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후보의 선거 사무소처럼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 횡성군수 보궐선거. 승자는 누가 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